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목표가 그로스앤디에게 정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펙터럴 시퀀스를 되게 나름 포멀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진짜 콘크리트하게 실생활 아니, 그러니까 수학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논문이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뭐 계산하거나 이럴 때그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가정을 정확하게 적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만약에 중간에 약간 뭔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증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 찾아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C1, C2, C3는 다 아벨리안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F랑 G는 이제 에디티브 펑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뭘까지 가정을 할 거냐면요. 네. 얘는 has enough injectives.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시프 코호몰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세팅을 까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OX 모듈 카테고리나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링드 스페이스가 하나 주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뭐 OX 모듈 카테고리에 이런 애들은 다 enough injective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상황이 뭐냐면요. 아, 그리고 일단 이런 것도 뭐 가정을 합시다. 제가 저번에 이제 무슨 스펙트럴 시퀀스 얘기를 할때뭐 뭐 프로덕트가 잘 정의된다, 뭐 코프로덕트가 잘 정의된다, 뭐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다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다 참인 상황이고, 이런 게안 돼, 이런 게 돼야 뭐 유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잠깐만, 이 과정이 필요한가? 잠깐만, 이거 일단 괄호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일단 얘기를 합시다. 일단 가정이 뭐냐면요, 여기서 정한 가정이 뭐냐면, suppose that for every injective object I in C1, the object이거 좀 잘못 썼다. C2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왜 헷갈리지? 맞네요. 그 C2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브젝트 이제 G로 보낸 오브젝트. 얘는 C3에 살겠죠? In C3 is F acyclic. 이 말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얘네 다 enough injective라고 할게요. 다. 그러니까 코호몰로지를 제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 쓰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트 드라이브 펑터, 그러니까 인젝티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추려할 수 있죠. 라이트 드라이브 펑터를 이 오브젝트에 대해 취했을 때, F에 대해서 취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0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크기만 하면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이제 뭐냐 그 H 원뭐 이상일 때 그걸 뭐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좀 약간 뭉뚱그려 말해서 그래서 이제 AC 클릭이라고 하면 그게 없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for every object m in C1 C1에서 오브젝트를 잡았을 때, we have a spectral sequence. 그러니까 코모로지 스펙트럴 시퀀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2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2 페이지가 정확하게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피스 F의 피스 드라이브 펑터를 취하는데 걔네를 이제 뭘로 뭐 그러니까 뭐에다가 그 이발유에 타냐면요. 그 G에 G의 Qth 드라이브 펑터를 취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M을 첨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M이 처음에 C1에 있었는데 그 C1에 있는 녀석을 잠깐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왜 아닌 것 같지? 잠깐만요. M이 C1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어이씨. C1에 있는데, 그러니까 G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헷갈린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보통 저는 F랑 G를 F, G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G, F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던 그래서 거죠. 계속 C1, C2 헷갈리시나 네. 봐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말이 된다. 네, 그럼 다 말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 아, 이러니까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M에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G의 드라이브 펑터도 C1에서 C2로 가는 펑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R의 pith 드라이브 펑터는 C2에서 C3로 가는 펑터인데, 걔를 보내면, 그러니까 C3의 오브젝트죠. E2PQ라고 정의하는 저희 걔가. 근데 걔가 뭐,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럴 시퀀스로서 이제 어디에 컨버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R, PQ. 이제 이거는 이제 PQ, P 플러스 Q 드라이브 펑터인데 뭘 드라이브 하냐면요. G랑 F를 합성한 다음에 드라이브 펑터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M을 취하는 거죠.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정 무슨 이제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뭐 계산이 용이하게끔 해석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정리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그걸 먼저 할게요. 지금 증명을 얼마나 오늘 시간이 되는 한 많이 꾸겨 넣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명은 보다도 이게 언제 이게 왜좀 등장하는지 그걸 먼저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얘기를 저맨 마지막 결론 조금만 풀어 설명해 줄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저 할게요. 네. 임플리케이션이 뭔가요, 정확하게?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요. 이게 잠깐만요. 저도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실은 원래 여기서는 스펙트럴 시퀀스가 어떤 필트레이션이나 더블 컴플렉스가 있어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걸로 지금 바로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와이블 책에서 말을 했던 그 이제 좀 제너럴한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그 코호몰로지 스펙트럴 시퀀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컨버전스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어떤 필트레이션이 존재를 해서 뭐 그거로 코션트를 했을 때뭐뭐뭐 저거랑 아이소모픽하고 뭐 그런 좀그 자잘한 컨버전스에 대한 조건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는지는 그러니까 증명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포멀하게 돼 있어서 네네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사용되는 예로서는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의 조건은 이제 뭐냐면요. 이제 어떤 링드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O, X가 있고 거기에 Shift of Rings가 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경우는 저 링드 그 OX가 X가 매니폴드이고 OX가 컨스턴트 시프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싱귤러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가장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몰피즘이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이제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뭘 어떤 functor를 생각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저 C1, C2, C3가 되는 녀석들이 여기서 OX 모듈, OI 모듈, 그리고 OG 모듈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push forward functor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컨티뉴어스 맵이기만 하면 저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링드 스페이스 맵은 컨티뉴어스 맵을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 각각 G 스타 F 스타 얘네가 이게 레프트 이그젝트예요. 아, 제가 그래서 지금 또 잠깐만요. 어디서 가정을 또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러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FSQL. 아, F랑 G의 가정이 left exact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된 건데. left exact. 저희가 그래야 실은 저막 right drive functor 저런 거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얘가 left exact인 거는 좀막 포멀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하기만 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이 push forward 얘는 그 인버스 이미지 펑터의 라이드 애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막 대수기하 공부하고 처음에 그러면 막막 포멀하게 증명하고 이런 건데, 근데 어떤 라이드 애조인트이기만 하면 그러면 항상 레프트 이그젝트 펑터가 된다는 포멀한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잘 기억 안 나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네가 푸시포드는 항상 레프트 이젝트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 얘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 플래스크 시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약간 이게 왜 이용되는지 약간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definition이 say on OX module f is flask 언제 flask라고 하냐면요 if for all open u in x the restriction map 그러니까 x에서 X의 섹션에서 U로 가는 섹션이 있죠, 맵이. 주어질 때 얘가 서젝티브 인 거를 플라스크 시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정의고 그러니까 정의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건데 그 저희가 사용할 성질을 몇 가지 적을게요. 근데 이거 제가 뭐 증명실은 잘 안 봤어요. 그래서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인생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몇 가지는 본 것 같은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패션 2.1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급 한 번 하고 다 왔다. 네. 그렇구나. 네, 이그젝트 되고 막 그런 거 다. 아 해라, 이제 것. 일단은 이 선생님 노트에서 온 거니까 그냥 그 번호를 그냥 매길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웬마 10.27 네, 보면 every injective ox 모듈이 플래스크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정리 이런 게 좋은 게 뭐 좋다? 좋은 게 그 너무 포멀해서 뭔가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있으면 갖다 쓰기 편하고. 그래서 position 할인 if m is a flask ox 모듈 이제 무슨 그 ox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링드 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aciclic하다는 거예요. x의 cohomology를 m에 대해서 취했을 때 항상 0이 돼요. 1보다 크 i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근데 이러면은 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면은 이러한 녀석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가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항상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적어도 이제 네, 저희가 이거는 과정을 상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사용했는데 이 성질만 만족을 하면 실은 그 원래 그 시프 코어몰로지를 정의를 할 때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써서 했는데 얘를 써서 해도 돼요. 이제 그 똑같은 과정이어서.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건데 for all flask resolution. 인젝티브 레졸루션하고 같은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각각의 m i들이 인젝티브라기보다는 플래스크인 거죠. 그리고 실은 이게 그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말로 그냥 저 각각
MI 여기서 I가 똑같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저 각각의 M들이 저 이거 저 조건 에이스 클릭 조건만 만족을 하면 이게 항상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리마크는 그렇게 막 크게 깊은 말은 아니고 그냥 항상 참인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또뭐한 가지 더 써먹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제가 중복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좀더 제네럴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요. For every map of ring spaces,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 5x에서 y, 5x로 가는 y, 5y로 가는 이러한 어떤 맵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모듈 플라스크 OX 모듈 M이 있을 때 we have RI에다가 이제 뭐에 RI를 유치할 거 아니면요 그러니까 예. 그 푸시 포워드 펑터, 그러니까 모두 x, ox에서 모두 oy로 가는 펑터죠 얘는. 그거를 취한 다음에 여기 m에서 evaluate를 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i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그로센딕 theorem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릴레이 스펙트로 시퀀스를 얻어낼 거예요. 어떻게 얻었느냐면요. 이제 given an injective OX module i가 있을 때 10.27은 says i is flask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알수 있는 게 따라서 이게 얘를 여기에 의해서 지금 괄호를 안 칠까? 그냥 푸시 포워드를 하면 얘도 플라스크예요. 얘는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for all open y에 어떤 오픈 셋이 주어져도 이제 g 스타 i y에서 g 스타 i v로 가는 맵은 정확하게 ix에서 i g 인버스 V로 주어지는 리스트릭션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I가 플라스크였으니까 얘도 서젝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도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G 로스타 I가 플라스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코로라리 이거 10.2.16을 이용을 할 거예요. 코로라리 10.2.16을 이용하면 뭐라 할수 있냐면요. G 로스트 i가 is F 로스트 ac 클릭인 걸알수 있어요. 저게 정확하게 저게 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ac 클릭.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로센딕의 theorem을 이용을 할수 있어요. 저그 라지 F를 F 스타라고 하면 그로센딕의 정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For all OX 모듈 F에 대해서 We have
이제 E2PQ를 봤을 때 얘가 RP F 로스터 RQ G 로스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F를 취하죠. 그게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어떻게 어디로 컨버지 하냐면요. 플러스 Q G 로어 스타 F로 컨버지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라고 해요. 얘를. 근데 이제 조금 더 컨크리트한 상황이 뭐냐면요. 그 이 z가 그 원 포인트 셋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h p y가 되거든요. 이제 그 뭐냐 RF 로스타 이게 H 그 HP의 글로벌 섹션을 취한 게 돼요. 그 두 번째 거예요. R Q G 로스타 F 그리고 이제 컨버지 하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G랑 F를 합성해서 포인트로 가니까 얘는 이제 H P 플러스 Q X F가 돼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이제 X에서 Y로 가는 몰피즘의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F가 주어졌을 때 이게 G였죠, 실은.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사용했던 그 리레이 스펙트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사용해 봤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F가 주어지는 건데 제가 사용한 경우는 F가 컨스턴트 시프라서 정수의 컨스턴트 시프라서 이제 그 컨버지 하는 곳을 보면 그 저희가 그 사용하는 싱귤러 코홈올로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X가 매니폴드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그 싱귤러 코홈올로지에 더 어떤 정보를 줘요. 막 필트레이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정확하게 그때 주어지는 정보가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이 맵 X에서 Y로 가는 맵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막 그 알제브릭 버라이티가 주어졌을 때 무슨 이제 그 이제 X가 스무스 버라이티인데 뭐 프로젝트가 아니다 뭐 이러면 이제 스무스 컴팩티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컴팩티 이제 G가 그 컴팩티피케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 사용을 하는데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게 있잖아요. 요 앞에 텀 앞에 이제 P Y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걔는 이제 Y가 스무스 프로젝티브 버라이티라서 걔는 조금 더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걔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그저저 X의 코어몰로지에 대한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저게 이제 그 뭐냐 소위 말하는 들린의 믹스 토치 스트럭처에서 그 웨이트 필트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디테일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그레이디드 피스가 저런 식으로 잠깐 저 지금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 정리 지금 그 그로센디게 정리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 정리가 말해주는 거가 E2PQ가 저렇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정리가 알려주는 건가요? 네, 저게 정확한 폼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주어지고 저게 컨버지 하는 거예요. 혹시 퍼스트 페이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나요? 그러니까 퍼스트 페이지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페이지, 세컨드 페이지 이런 거는 그냥 그
그 맵, 저 기억나시죠? 디퍼런셜 맵, 그 DPQ, 그 각도의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페이지를 얻어낼 수 있다 없다는 그렇게 막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가 뭔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약간 그런 정도 차이. 결국 어디로 네. 컨버지 하는지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주어졌다면은 뭔가 조금 더 간단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컨버지가 이루어지는 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컨버지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게 뭐 Y가 프로젝티브 스무스 프로젝티브 상황일 때는 저 컨버전스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E3가 아까 말한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네. F가 정수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주어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좀 많이 알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두 번째 페이지만 가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D맵만 계산을 하면, 물론 그것도 어렵지 않지만 쉽진 않지만 거기에 있는 D맵들만 계산하면 그 코홈올로지의 모든 정보를 알수 있고 실은 더 세밀한 정보까지 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컨버지가 이루어지는지. 근데 이 정리가 그것까지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시간 동안 그로센디 띠오렘의 정리, 그러니까 증명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 방금 하신 말에 네.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네, 질문을 얘기하세요. 하면, 지금 그러니까 Y를 되게 뭔가 컨크리트한 오브젝트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Y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리레이 스펙트럴 시퀀스에서는 그렇게 컨크리트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슈프만 이제 컨스턴트 슈프 그냥 G로 주고 Y를 이제 특정 오브젝트로 주면 그런 그래도 컨크리트한 걸 얻는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계산하셨던 건 컨크리트하게 주고 하시던 건가요? 네, 계산한 거는 이제 Y가 스무스 프로젝트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는 이제 Y가 스무스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일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제가 논문에서 썼던 거는 Y가 스무스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가 아닌데, 그러니까 좀운 좋게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서 그걸 사용했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Y가 스무스 프로젝티브일 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는 저희가 사용했던 Y는 정확하게 토러스에서 점 하나 뺀 거였거든요. 컴팩트가 아니잖아요. 그 컴플렉스. 계산에서도 그 공간에 디펜드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하신 거죠. 네네네. 디펜드 하죠. 네. 그게 궁금했어요. 점을 하나 뺐기 때문에 코홈올로지 간단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디펜드 하죠. 아무튼 예, 네. 이게 아무튼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일단 뭐 제가 증명을 더다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증명도 최대한 이제 고통스럽지 않게 일을 해볼게요. 이제 렘마가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렘마를 이제 선택적으로 증명을 할게요. 어차피 제가 레퍼런스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말 상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로센디게의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둘.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그 카탄 A-line bug resolution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카탄 A-line bug resolution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가 하나 주어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건다 코체인 컴플렉스예요. 저희가 코홈올로지 하니까 컴플렉스가 하나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DP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bounded below인 경우를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밑으로 충분히 내려가면 그때부터 0이 된 언제부턴가 0이 된다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CE 레졸루션이라는 말, 그 카탄 에일란벽을 레졸루션을 정의할게요. CE의 레졸루션은 뭐냐면요. 근데 이제 어디다가 정의라는 거냐면 이 체인 컴, 코체인 컴플렉스의 정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is a double complex. 더블 컴플렉스인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했느냐? 아, 더블 컴플렉스만 있는 게 아니라 together with a map map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C에서 A 닷 콤마 0으로 가는 그 더블 컴플렉스 맵 중에 맵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사용하기로 저게 아마 수평선 방향으로 사용했던 그 맵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어진 이제 컴플렉스 맵이에요. Map of complexes. 요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There exists P0 such that A PQ is 0 for all P. 그러니까 P가 충분히 크면 그때부터 0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Q가 언제 또 0이냐면 for all P for all Q 그러니까 Q가 0보다 작기만 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모든 P에 대해서 CP에서 이제 AP0로 가는 맵이 있죠. 저희가 맵이 하나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P만 골라낸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만 무슨 말을 할 거지? 잠시만요. 더블 핏은 잠깐만 일단 써인대로 쓸게요. 저 좀 왜 헷갈리지? 이게 이제 인젝티브 레졸루션이라고 나오네요. 인젝티브 레졸루션. 알았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네. 그 CP에서 AP0로 가는 맵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AP0에서 AP1으로 가는 맵이 있어요. 이미 더블 컴플렉스에서 주어져요. 더블 컴플렉스에서 AP0에서 AP1으로 가는 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AP0에서 AP1으로 가는 맵이 있고 AP1에서 AP2로 가는 맵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맵이 인젝티브 레졸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제 DP의 커널을 취하면 이제 이게 커널 D1P 요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에 맵에서 이제 인두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injective resolution oral p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 dp의 이미지를 잡으면 얘는 또 이제 d1p 여기에 이미지로 들어가는데 얘도 injective resolution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or all p there exists an injective resolution of cohomology 그러니까 코모로지에도 이런 코모로지들에도 인젝티블 레졸루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제가 다시 봐도 되게 보기 싫게끔 생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가 일단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볼게요.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어진 상황에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왜 등장을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포멀리티겠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렘마 1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any c dot bounded below has a c resolution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걸 constructs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존재성에 대한 이제 렘마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렘마, 첫 번째 렘마보다 두 번째 렘마가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렘마는 일단 증명을 하려나? 잠깐만요. 일단 길이를 보고 재결정을 할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렘마, 두 번째 렘마, 그러니까 명제가 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센빅 디오렘 증명을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렘마를 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첫 번째 렘마를 할게요. 근데 첫 번째 렘마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더 길어서. 네, 두 번째 렘마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뭐냐면요.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얘가 enough injectives 그리고 이제 G는 left exact functor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C 얘가 그러니까 컴플렉스인데 bounded below in C 프라임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C 프라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얘가 C
resolution of C 예. 그러니까 이제 렘마 1A 가면 얘는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네가 있을 때 뭘 알 수 있냐면요. 렘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we have two spectral sequences abutting to 이게 converge랑 저희가 지금은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to the cohomology of a total complex. 오브 이제 그냥 더블 컴플렉스 아니라 G로 한번 밀어낸 더블 컴플렉스. 그러니까 저희가 더블 컴플렉스가 주어질 때마다 그 토탈 컴플렉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첫 번째 맵 더하고 두 번 더하고 각각 더하고 두 번째 맵은 이제 트위스트 사인을 살짝 섞어서 더하는데 어떤 사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아마 마이너스 1 에다가 I 승한 거, 그 I가 첫 번째 그걸 때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토탈 컴플렉스의 이제 디퍼런셜이 정의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코어몰로지로 어버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페이지에서 시작하는지도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EPQ1은 이제 RQG의 CP 걔가 이제 H P plus Q the total complex of G A 이거 이렇게 두 번째는 아 잠깐만요 이게 좀 뭔 말인지 설명을 해라 where the map 그러니까 differential map 얘기하는 것 같아요 differential map 이제 E P Q 1에서 얘는 다시 있으면 얘죠. Q. 아, QP구나. 그래서 이제 Q P 플러스 얘가 뭐죠? E1 P 플러스 1 Q 요 맵은 is induced by E CP CP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맵으로부터 induce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의 라이트 드라이브 펑터를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건희 씨가 궁금했던 말이 약간 여기서 질문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죠? 그 궁금했던 부분이 여기서 조금 해소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는 그거죠 이제 저 G의 라이트 드라이브 펑터는 저희가 정의가 뭔지 알고 저 CP에서 P 플러스 1로 가는 거는 저희가 맵이 주어졌으니까 그 라이트 드라이브 펑터로 밀면 쟤를 저 맵을 밀면 맵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디퍼런셜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첫 번째 페이지 스펙트럴 시퀀스 디퍼런셜 맵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o that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E to PQ. 그러니까 요거의 E to PQ를 보면 얘가 이제 H P R Q G C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로부터 바로 나오는 컨세퀀스죠. 왜냐면 이제 E2가 그 정의상 스펙트럴 시퀀스 정의상 E1의 코어몰로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E2PQ가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게 어떻게 주어지면 R P G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밀어내냐 뭘 오브젝트로 취하냐면요 이제 R P G를 하고 이제 H Q 그러니까 이 C라는 컴플렉스 H 그 Q 번째 코모로지를 취한 거 그게 이제 어디로 컨버지하냐면 H P 플러스 Q total complex of g a com 땡 콤마 땡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저희가 원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요 if 어 cp or acyclic 아, G acyclic 그러니까 이제 G로 이제 취하는 그 코모로지가 아니다 G로 뭐지 이게 G로 라이트 트라이벙터를 잠깐만요 정의가 헷갈리네 앞에 페이지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G acyclic if or CP RG acyclic.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이제 R1G, R2G 이런 애들을 취한 다음에 CP에다가 가하면 그게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0 말고 R1부터 그렇게 되면 then we have spectral sequence. 그래서 이 지금 이거 제가 적기로는 이제 제 증명을 보고 이제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두 번째 거에서 온 것 같아요. 이제 RPG를 하고 이제 HQ C 스타를 하면 걔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저 토탈 컴플렉스가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이해돼요. H, P 플러스 Q, G, C 스타가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로센딕 스펙트럴 시퀀스로 이용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먼저 증명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렘마2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렘마2가 거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면 엑기스니까 저희 C 레졸루션의 그 존재성 증명은 물론 뭐 중요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인젝티비티 많으니까 그냥 다 나머지 되게 때려 맞춘다. 그렇게 믿을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저거를 이용을 해서 그로센딕의 정리를 먼저 할게요.
저희가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이제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렘마 1에 의하면 C 레졸루션이 있어요. 저희가 C 레졸루션을 뭘로 잡을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아 이거 또 잘못했나? 잠깐만요. F랑 지금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뭐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잠깐만요. C.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거였죠. 제가 지금 좀 노트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G로 보낸 다음에 F로 보낸 건데, 이것도 잘못한 것 같다. 그 C 레졸루션을 어디에다가 잡는지를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컴플렉스 잡는 게 아니라, 틀렸나?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좀 쓸게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브 뭐에 대자고는 G로 한번 보낸 거. I를. 그러면 얘네가 컴플렉스가 되잖아요. 얘의 컴플렉스. 있다는 것만 알아요. 뒤에 뭐가 되는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증명 자체에서 그렇게 딱그 이게 뭔지 뭐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C2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렘마2를 사용을 할 건데, 그리고 뭘 사용을 할 거냐면요. GIP is F ace 클릭이란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지? left exec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G랑 F가 left exec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참인가? left exec 두개 합성하면 left exec 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나 exec 시퀀스 하나 네, 있으면. 말 맞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그거 빼고 해도 left exec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ace 클릭이에요. 그제 왜냐면 이제 G랑 F랑 합성을 해도 ace 클릭이라서. left exec라서. 그래서 이제 ace 클릭이에요. 그러니까 IP가 이미 인젝티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F ace 클릭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렘마2를 그때 이용을 할 수가 있나?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렘마2를 보면 아닌가? 아니네. 이런 말이 없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지금 이게 지금 G라서 헷갈린다. 지금 G를 사용을 G가 F가 돼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헷갈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대신 좀다 갈아놓고 가면 맞아요. 요 G가 다음번에 F가 될 거예요. 그럼 계속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여기에 F는 그저 G예요. 그래서 이제 저 렘마2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저 G가 F죠. RPF. 그리고 이제 HQ
이제 저 아이가 됐던 게 GI가 돼야 돼요. 그죠? GI 요거. 여기에 고모를 유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브젝트로 넣은 거죠. 걔가 어디에 컨버지 해야 되냐면요. 얘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라 그랬나? 두 번째 페이지라.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서 그냥 2라고 적을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서 얘는 그러니까 디퍼런셜의 그 각도만 나타내는 거고 했을 때 H B Q 아 지금 여기도 뭐좀 잘못 대사 잘못 적어놨을 수 있겠다.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저게 G예요. G. 잠깐만 다시 봅시다. 저게 G예요. 저 G가 F고 C는 GI예요. 그래서 저 G는 F고 C가 GI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돼요. 그래, 근데 이걸 다시 보면, 얘가 이제 F랑 G를 합성을 한 거니까, 이제 RP 플러스 Q에 이제 G를 한 거에 이제 M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잠시만요. 얘는 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노테이션 적어놨네. 펑터를 드라이브 먼저 해야지. 이거죠 이거.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 거고. 알아들었어요. 네네.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지. 얘를 계산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 거는 뭐지? 왼쪽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다. 잠깐만.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는 RP F인데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안에 걸 고칠 수가 있어요. 얘는 RQ라고 하고 얘를 이제 G라고 한 다음에 얘를 M을 드라이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던 얘기 정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렘마2에 뭐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얼만큼 해야 되지? 잠깐만 봅시다. 얘를 렘마2를 조금 아예 날먹하기 좀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카탄 레졸루션 어쩌고저쩌고 그건 저거는 뭐 존재한다는 거 봐도 그렇게 막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는 왜 스펙트럴 시퀀스가 등장하는지 이제 뭐 봐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될것 같으니까 프루프 오브 렘마 2를 봅시다. 2를 보면은 그러니까 렘마 2 상황이 야 지금 이제 이 노테이션 다시 잊어먹읍시다. 왜냐면 또또 저게 G가 돼가지고 헷갈려요. 렘마 2 상황이 뭔지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렘마 2의 상황이 뭐 G란 애가 여기 있었고 C가 여기에 존재했죠. 그래서 이제 카탄 엘라인버그 더블 컴플렉스라거나 레졸루션이거나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잡았어요.
잠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실수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돼요. C가. 그래야 이제 G로 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앞에 있는 건데 제가 뒤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G를 한 번 더 취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해버렸네. 씨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여기 있어요. 이 씨, 여기서 시작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GC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고 GA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더블 컴플렉스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더블 컴플렉스마다 맵이 있는데 걔네도 다 같이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결과 렘마 2의 결론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더블 컴플렉스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카탄 에일라인버그 아까 그 막 그 순 뭐 그 순서들을 좀 나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뭐 바운디드 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필트레이션들,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다루는 스펙트럴 시퀀스들은 다 필트레이션에서 온 거예요. 어떤 필트레이션에 온 건데 그 필트레이션이 뭔지 이 증명이 얘기해요. 그 필트레이션이 뭐냐면은 both filtrations on on the double complex G A 요게 예. 아 그게 이제 그게 저희가 다룰 건데 그첫 번째 그정정그뭐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첫 번째 성질이 의미한 게 뭐냐면 얘가 pointwise finit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필트레이션이 실은 여기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토탈 컴플렉스에 주어지는 게 필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뭐 디렉섬으로 두 번 두 가지 디렉섬으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이구나. 뭐 예전 좀 오래돼 가지고. 이게 포인트와이즈 파이나이트한 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이제 그 필트레이션 각각마다 스펙트럴 시퀀스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저 아까 그 증명이래. 그 렘마 1, 렘마 2 결과에서 얘기했을 때 요 두 가지 요게 그 거기서 나오는 스펙트럴 시퀀스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 와이즈 하게 파이나이트가 하면 저희가 좀 예전에 포멀하게 디스커션을 했죠. 이게 어버 투 코물루즈 오브 토탈 컴플렉스 GA 네, 이렇게 여기로 abort 한다. 따라서 이 상황이면은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We have E1 그러니까 첫 번째 시퀀스는 E1을 사용했었어요. 얘가 H 이렇게 썼다. Q, G, A, P 이거는 저희가 전에 디스커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카탄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RG GP 이거 두 번째 거는 왜 나온 거냐면요. 그 가탄 A라인 버그 레졸루션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저희가 인젝티브 레졸루션이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A, B, 0 제가 0부터 시작을 할까? 그게 뭐 상관없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저게 E1 페이지가 딱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은 이 모르겠어요. 카탄 A라인버그 이게 실은 필요는 없어요. 그 스테이트 할 때. 근데 이게 어느 이게 왜 필트레이션이요? 왜 등장하는지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예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 거기서부터 온 스펙트럴 시퀀스예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딱 이게 첫 번째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과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람마 2에서 그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E1이 이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요 카탄 이걸 썼기 때문에 이제 E1 저게 그 토탈 컴플렉스 코모로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토탈 컴플렉스의 코모로지로 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 저희가 그 더블 컴플렉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포인트 와이즈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저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E1이 정의된 게 있으면은 저게 저 여기 그러니까 그 예의 코모로지로 간다는 건 정말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저렇게 처리가 되고 두 번째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or second spectral sequence note for all pq 네 이게 이 다음과 같은 이기작 시퀀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커널 d1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맵 있죠. 더블 컴플렉스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아마 수평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수평 방향으로 갔던 거. 이 이그잭 시퀀스는 뭐 모든 맵에 대해서 당연한 이그잭 시퀀스예요. 그렇죠? 커널 잡고 이미지 잡고 다 이그잭이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얘가 이그잭 2고 또 뭐가 이그잭 2면요 두 번째 거는 얘도 좀 당연한 이그잭 시퀀스인데 얘네 둘을 코션트를 취하면 정의상 얘가 코호몰로지죠. 뭐의 코호몰로지지? 아 이제 죄송합니다. Q라는 게 들어있어야겠다. Q A.Q 이것도 이그젝트예요. 그냥 코호몰로지의 정의상 코호몰로지가 커널 마드 이미지로 됐기 때문에 그 정의를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을 해보면 P-1 Q가 있고 APQ가 있고 AP+1 Q가 있고 쭉쭉 하면은 얘가 D1PQ였고 얘가 D1 P-1 Q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널 마드 이미지가 코모로지다. 그 정의상.
그런 거였고요. 이제 이제 3번, 4번에 막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3번, 4번에서 뭐 exec 시퀀스다 뭐다 이런 걸 사용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카탄 에일라인버거 레졸루션 그 3번, 4번에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all the objects above 5번까지 사용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5번까지 사용을 해야겠다. 5번까지 사용을 하면 일단은 뭐냐면요. All the objects above are injective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kernel 그리고 apq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아니면은 cohomology of apq 뭐 a.q 2번까지 사용을 했구나. 왜냐면 이제 apq 자체도 들어가 있으니까. 걔도 이제 injective resolution 일부였잖아. 그러니까 저런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 위에서 있는 두 가지 exec 시퀀스의 모든 그러니까 사용되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injective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저희가 뭘할수 있냐면요. 따라서 Sure exact sequences above are split. 얘네가 다 split exact sequence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splitting 렘마를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것도 했죠. 약간 운이 좋았네. 이걸 한 것도. 근데 아무튼 splitting 렘마를 보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맵을 그 반대 방향으로 저 왼쪽에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젝티브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맵을 인듀스할 수 있어가지고 스플리팅 렘마의 그세 가지 조건 중에 그 동시 조건 중에 하나를 성립을 해요. 근데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요. 참인가? 스플릿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applying g 그러니까 g가 left exact였어요. 프리저브 익잭트니스 이건데 잠깐만 저희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안 당연한 것 같지? 스플리트 하면 그렇죠 스플리트 하면 잠시만요 스플리트 하면 잠깐만 뭐 A 플러스 B, B 뭐 이렇게 되는데 Left Exact 이거를 사용하면 일단 이렇게는 되고 왜 이게 Right Exact지? Split 하면 왜 Right Exact? 이거는 제가 그냥 코멘트로 남기든지 할게요. 이거 지금 적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좀. 근데 이게 스플릿 하면은 항상 이렇다네요. 잠깐만. 간단한 사실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만 머릿속에 지금 G의 조건이 뭐가 있나요? left exact요.
근데 스플릿 하면은 항상 쇼트 이그젝트가 스플릿 하면은 레프트 이그젝트 펑터가 이그젝트를 이그젝트로 보낸다네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만 참이면 대충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A B가 GA GB로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얘가 물론 맵이 뭔지도 기억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래서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은. 아, 맞는 것 같네요. 맞나? 잠깐만요. 왜냐면은 일단 이게 알고리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A, A 플러스 B, 그러니까 GA, GA 플러스 B, GB가 있고 얘는 이제 레프트 이젝트인 것까지는 알아요. GA, GA 플러스 GB, GB가 있으면은 얘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얘는 이그젝트인 걸 알거든요. 얘는 이미 스플릿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이제 아이덴티티로 줘요. 그 얘도 아이덴티티로 줘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디렉섬이 이니셜이라서 그러니까 GA에서 저기로 들어가는 맵이 있고 GB에서 저기로 들어가는 맵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맵이 커뮤트한 거라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잠깐만 맞나? 이거 지금 모듈에 의해서 한번 써봅시다. 이런 데서 헤매다니. X, Y 여기로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X, Y가 잠깐만 X가 X로 갈 거고 요 X도 그러니까 여기 어디론가 갈 텐데 걔를 그냥 글로 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맵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렇지 걔가 이제 Y로 가게끔 보내면 되니까 이게 이것까지는 다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맵의 커널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렇죠? 커널이 두 개가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비교를 했는데 지금 요 맵의 코커널이 같아. 아닌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죄송합니다. 스플리팅 스플리팅 맵의 네. 그 동치 조건 중에서 그 한번 네. 왔다 갔다 해서 아이덴티티 되는 조건을 레프트 이그젝트 파트에 써주면 그걸로 G를 옮겨줘도 G를 가지고 옮겨줘도 된다라고 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게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가장 정확하네요. 아, 정말 말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스플리팅 램바에 있는 조건 중에 맵이 주어지면은 걔를 그 그대로 밀어내면 되죠. 아, 완전 삽질했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증명입니다. 그게.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나봐요. 하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되고, 저 갑자기, 모리스 갑자기 뇌절을 했는데.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네, 이거를 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조금 지금 얘를 일단 G로 한번 다 밀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을 보면요. 이제 이그젝트라서 얘가 G 커널 D1, BQ, G, 이미지, D1, P-1, Q,
있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요. 커널 G D1 BQ 마드 이미지 G D1 P-1 Q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 A, B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A를 G로 밀어낸 다음에 사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B를 그 G로 밀어낸 다음에 그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두 번째 거 B를 G로 밀어낸 다음에 왜 이러지? 하면 이게 뭐였지? 이게 지금 이게 D 1 P Q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G로 밀어낸 다음에 그렇죠. G로 밀어낸 다음에 하면 저게 그렇죠. 저게 그 G 커널 D1 PQ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미지도 저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 물론 그러니까 분자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분자 부분은 분명하고 두 번째 거의 분모 부분은 약간 그 인덱스를 약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B의 그러니까 B에 사용됐던 B가 아니라 A 같은데 그러네 A 죄송합니다 A네요 말을 착각했네요 이게 B고 이게 A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맞죠 이게 B고 이게 A 아무튼 그러니까 분모 부분은 인덱스를 살짝 바꾼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H, P, G, A 정의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얘는 이제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돼요. E, 1,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 Q, P 따라서 이제 P랑 Q를 다시 교묘히 바꾸면 E1 PQ는 뭐랑 아이소메트릭하냐면 HQ G A P가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다시 Q랑 P랑 바꾸면은 G H Q A P가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결론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한번 그 방금 떴던 걸 반복해서 쓰면요. 이 P Q 1 하고 이제 두 번 더블 프라임 있었죠. 있으면은 얘가 그게 그렇죠 얘가 정확하게 G H Q, A, 아, P 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로부터 뭐를 얻어낼 수 있냐면요 이제 두 번째 E,
P, Q.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더블 프라임의 두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면 얘가 여기로부터 R, P, G에 H, Q, C를 하면 이걸 어떤 레시스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번을 쓰는 거예요. 카탄 A라는 도구 싶어서 5번. 5번이 뭐였냐면 인젝티브 레졸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레졸루션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게 이제 이게 되고 두 번째 게 H, Q, A, 콤마 제로, 그러니까 스타 제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H, Q, A, 스타 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인젝티브 레졸루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게 인젝티브 레졸루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G로 그렇죠. 저렇게 G로 한번 밀어낸 게 저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G로 한번 밀어낸 게 저거다. 그렇죠. 이게 인젝티브 레졸루션이고 그러니까 요 그렇죠. 여기서 G로 한번 밀, 그쵸? 여기서 G로 한번 밀어낸 다음에 코몰로지로 취하면 정확하게 저게 이제 라이트 드라이 벙터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설명을 잘못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네네. 아무튼 네, 저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상황 이제 네,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마지막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if every CP가 is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자꾸 노테이션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G A C 클릭이었어요. 그러던 정에서 이제 그 G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잠깐만 네, 그로스앤딩 그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려. 네. 지금 상황은 그 맵 하나 주 그러니까 펑터 하나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거였죠 이거. 네, 이 상황이었죠. 상황에서 이게 이제 다 G A C 클릭이면은 then 이제 E 1 P Q 예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이제 더블 프라임 아니고 첫 번째 프라임 볼 거예요. 근데 얘가 H Q G A 요거였었어요. 그죠? 요거였었는데 얘가 0이죠. 그 G A C 클릭이란 거는 왜냐면 Q가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뭐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이제 저도 지금 실은 적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앞으로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E1 이걸 봅시다. E1 보면 얘가 이제 H0 G A P 제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정의상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얘가 이제 G C P랑 아이소모릭하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두 번째 그 카탄 에일렌버그 그 두 번째 거 보면은 이게 인젝티브 레졸루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물론 너무 이거 쓸데없는 걸 적었나? 아니 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인젝티브 레졸루션이니까 그러니까 H0를 보면 그러니까 0번째 드라이브 펑터인데 걔는 항상 G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요. E2 프라임 PQ를 보면 잡아봅시다.
얘가 이 퓨 플러스 큐 보면 다 0인 걸알수 있어요. 이제 Q가 1보다 크거나 그렇게 하면 그죠? 아 얘는 당연하네. 잠깐만 왜이 말을 계속 여기다 썼지?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온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어차피 스펙트럴 시퀀스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쵸? 두번그첫 번째 페이지가 저렇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 건 항상 저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죠? 이 2p0 아 얘는 아 지금 두 번째 적은 건 이걸 적으려고 했구나. 요거를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 얘가 H, P, G, C가 된다고 적어놨네요. 잠깐만, 이건 당연한가? 이것도 결국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저 인젝티브 레졸루션들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 잠깐만요. 저어간의 디퍼렌셜의 코어몰로지를 그냥 본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아, 선생님 대단.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이게 그렇죠. 이게 주어졌는데 지금 요거 지금 막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하, 제가 막그 빼먹고 안한게저 디퍼렌셜이 다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HP 이제 토탈 컴플렉스 오브 G A 스타를 보면 얘가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이게 된다는 걸 E P0 인피니티 잠시만요. 아, 제가 이거는 좀 죄송한데 이건 더블 컴플렉스에 의한 좀 일반적인 성질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저번에 좀 빼먹고 안 썼던 것 더블 컴플렉스 할때 이제 좀 제가 그때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몰라서 빼먹고 한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항상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믿고 넘어가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요게 지금 EP0 인피니티를 구할 수가 있는데 했나? 이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EP0 인피니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딸리네요. 근데 요 EP0 인피니티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H, P, G, C. 잠깐만요. 이건 당연한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안 들어오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요거까지 맞춰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저 스펙트럴 시퀀스가 아 이거는 이건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다 베니싱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가 네네네. 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베니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그 P0 인피니티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EP0를 보면 이게 어떻게 쓰지? EPQR이란 걸 항상 보면요. 이게 어떻게 생겼지? 맵이 ER 그다음에 여기 올라갔었나 떨어졌나 어떻게 하냐? 올라갔었죠? PQ P plus R Q minus R plus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 E2 P0를 보면 E2 P plus R P plus 2 Q 플러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이 마이너스 1인가요? Q 마이너스 1. Q가 0니까 그렇죠. Q가 0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이전에 왔던 녀석이 뭔지 보면 E2 P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얘는 뭐여야 되지? 1이어야 되나? 1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다 0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다 0이라서.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가 저기 컨버지하다. 어렵지 않았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결론을 보면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P 플러스 Q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조금 웃긴 게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마칠게요.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좀 헤매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결론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주어져 있죠. R P, G, 그리고 이제 H, Q, C 이게 어디로 컨버지 하는 걸 일단 보이냐면요. 이게 요거를 보이죠? Total complex of G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밑에 요거에 따르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구하려면 첫 번째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스펙트로 시퀀스 사용하는데 두 번째 스펙트로 시퀀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뭔지 구해내는 과정에서 첫 번째 스펙트로 시퀀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H P plus Q G C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뭐가 빠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요. 이제 뭐 안 한 부분은 이제 C decomposition C 뭐라 그러냐? C resolution의 렘마원 네. 그 네, 뭐 그냥 존재성. 제가,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마 홀슈 렘마 한두 번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그간 너무 그 한국어로 만들 수 없는 시리즈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